능동태는 여러분 주어가 행위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수동태는 주어가 행위를 받는 것, 즉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수동태를 이해하려면 여러분 한국말로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존경하다는 이름은 능동입니다. 수동태는 여러분 존경되어지다, 존경받다 이런 뜻이야. 자, 나는 잘랐다, 그녀의 머리를, 이걸 수동으로 치면 그녀의 머리는 잘라졌다, 나에 의해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르다의 수동은 잘려지다야. 먹다의 수동은 뭘까요? 먹어지다. 알다의 수동은 뭘까요? 알려 지다. 생각하다의 수동은 생각되어지다. 만들다의 수동은 만들어지다. 보다의 수동은 보여지다. 여러분 스스로 해봐요. 멈춰 세워놓고. 그럼 마시다의 수동은 뭐예요? 마셔지다. 가져가다의 수동은 가져가지다. 훔치다의 수동은 훔쳐지다. 예약하다의 수동은 예약되어지다. 지불하다의 수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불되어지다 또는 지불받다. 허락하다의 수동은 허락 되다. 노타의 수동은 놓여지다. 이처럼 여러분 한국말로 우선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 정확히 구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국어는 수동을 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다? 국어로 수동, 능동을 구별하는 방법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